안녕하세요. 대전 중구의 마스코트 휴도령 휴낭자입니다. 매주 금요일 휴도령 휴낭자가 전해드리는 한 주간의 중구 이야기 10월 둘째 주 중구 소식 지금 시작합니다. 대전 중구는 내년도 예산 편성에 앞서 2021년도 주요 시책의 타당성과 방향성을 검토하기 위해 2021년 주요 업무 계획 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보고회는 주거 상업지역 재개발 사업, 주거 환경 개선 사업, 중촌동 유촌동 석교동 도시재생 뉴딜 사업, 뿌리공원 2단지 조성 사업, 청사 공공건축물 리뉴얼 사업, 태평일동 석교동 오류동 복합 커뮤니티 센터 신축 사업 등 참석자의 다양한 질문과 토론으로 진행됐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과장급 이상 간부 공무원만 보고회에 참석하고 현장을 유튜브로 생중계해 직원들이 구정 방향을 공유할 수 있게 진행했습니다. 대전 중구는 제44회 구민의 날 기념 유공구민 표창 수여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유공구민 표창 수여식은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고 어려운 이웃을 위해 나눔을 실천한 유공구민 31명에게 표창장을 수여했습니다. 구는 9월 1일 중구 구민의 날을 맞아 구민과 함께 축하하는 화합의장을 열고자 했으나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구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기념식 행사는 취소했고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해소 시점에 맞춰 표창 수여식만 진행했습니다. 대전 중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방문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구청사 본관 및 별관의 안심골 출입관리 시스템을 운영합니다. 안심골 출입관리 시스템은 청사 출입 시 민원인이 안내받은 지정번호로 전화를 걸어 발신번호와 시간 등을 구청 서버에 남기는 방식으로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시 시간대별 방문자 정보 추출이 가능하며 수집된 정보는 4주 후 폐기됩니다. 또한 휴대전화 미사용자 및 기존 QR코드 사용자를 위해 전자출입명부와 수기출입명부도 병행 운영합니다. 대전 중구는 2021년 생활임금 시급을 만 180원으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생활임금은 최저임금 시급 8,720원보다 1,460원 높은 금액입니다. 적용 대상은 구에서 직접 고용한 소속 근로자로 내년 1월부터 적용됩니다. 효도령과 효낭자가 전해드리는 한 주간의 중구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 더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